생일 땅을 차리면 안 된다. 뭐 환갑잔치를 하면 안 된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. 생일 당연히 기쁜 잔치죠. 내가 태어난 날인데. 근데 그 한 해에 내가 조금 아픈 한 해야, 또는 흉 화가 많이 들은 것 같아, 또는 어느 점집에 이제 신년 운세를 보러 갔는데 올해는 조금 힘드세요, 안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, 이런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생일 상을 차리지 마시고 미역국도 드시지 마시고 대신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소고기 묵국을 드세요. 아, 그래요? 무는 뿌리 식품이기 때문에 온갖 영양소들이, 흙에 있는 온갖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어요. 정화의 의미도 있고 또 무가 소화에도 좋잖아요. 그런 이제 정화의 의미로 묵국을 드셔라. 그리고 미역국, 생일상은 피해가기 위해서. 올해 생일 뭐 60세 생일이에요, 61세 생일이에요, 잠깐 눈 속임을 하기 위해서. 그 한 해가 왜냐면 너무 안 좋으니까. 아, 안 좋을 때 피해라? 왜냐면 안 좋으면은 정말 계속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일단은 묵국으로 대체를 해라. 묵국으로 대체를 하셔라. 일단 알겠습니다. 오, 신기하네, 이거.